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이 선거판이 벌어지면은 늘 나타나시는 분, 아주 대표적인 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국민의힘. 이분이 또 선거판이 있으니까 최근에 계속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느닷없이 등장한 이뇨한 혁신위원장. 최근에 행보, 거기다가 광폭 행보까지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인사들, 좀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당내 인사들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7일 날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뇨한 위원장이 오면 자기도 신문에 나니까. 그러게. 그거는 자기 얼굴이 매스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누구든지 오면 안 말려요. 다 만나요.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오면은 기자들도 쭉 따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하는 거 본인은 거기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제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되니까 아주 비판적인 그런 논평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하다하다 별꼴 다 본다고까지 칭찬을 했죠. 기상천외한 발상이 기상천외 발상. 깜짝 놀랐다. 그렇죠. 우리 정치가 이렇게 타락했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제 보니까 또 이뇨한 위원장이 우리 한국식으로, 뭐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겠습니다, 90도로 또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죠. 뭐 이뇨한 위원장 59년생. 뭐그 차이가 꽤 낮죠. 40년생이니까 한뭐 19년,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굉장히 막힘 없잖아요. 그리고 표정이 부드럽잖아요. 또 유머 감각도 있어요. 우리 딸은 이뇨한 위원장 보고 개그맨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국민들한테 친근감을 주잖아요. 예. 딱딱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저는 뭐그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생각이 나요. 예. 국민의힘은 정말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이때까지 좀 갈라졌던 거를 좀 통합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만약에 협조가 빨리 저 불출마라든지 그 험지 출마 이런 거좀 협조를 해서 좀 밀어줘야지, 계속 저는 이 묵묵무답하다가는 이뇨한 위원장 자체에도 또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더 힘을 좀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기현 당대표도 사실상 불출마를 결심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타이밍이 있으니까 좀 그렇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장제원, 권성동,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도 윤심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할까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그동안 행보를 보고 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아, 저 사람 그렇죠. 제대로 가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어제 이뇨한 위원장한테는 약이 되고 뭐 이런 조언도 좀 해준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뭐 좋은 정책이나 뭐 불출마, 험지 출마 이런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처방이 아무리 좋아도 환자가 약을 안 먹으려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당신 의사지 않느냐. 환자가 먹도록 해야 된다. 뭐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금 얘기예요. 환자는 국민의힘이 환자라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그 기득권 다선 위원들이 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 보는 사람들이고,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정권 교체 자기 공으로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바꿔야 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면에서 그 실질적으로 약을 먹게, 약효가 듣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 이게 되게 중요하다. 사실 대통령이 뒤에 있는 거랑 대통령이 없는 거랑 차이가 크죠. 대통령이 뒤에 없다면 아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뇨한 위원장 몰아낼 겁니다. 뒤에 대통령이 있다면 다들 눈 내려갈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강온 전략을 하는 게 이뇨한 위원장의 그 테크닉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결국 이 국민의힘이 변하려면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잘 해야 한다, 그런 조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평가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좀 관심을 끌만한 이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는 뭐 인요한 위원장과의 대화에서는 네. 이준석 신당 얘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네. 45분 동안 얘기하면서 어떻게 신당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인요한 위원장이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갔겠습니까? 그 신당 네. 알려려고 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나와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뭐 그런 얘기는 신당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네.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자신을 찾아와서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데 나 스스로 힘을 실거나 예.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뭔가 좀 거리를 두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과거에 이준석이가 좀 싸가지 없다고 많이 얘기는 들었지만은 김종인 예. 전 비대위원장 깍듯이 할아버지로 우더론을 모셨거든요. 아주 최고 예. 멘토고 그렇죠. 김종인 기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네 길이 없으니 제3의 길을 모색해서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너는 마이너스 3선 아니냐. 세 번 떨어졌지 않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바람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논조가 바뀐 거 저는 계기가 이번에 이뇨안을 미스터 린턴이라고 하고 그 상대를 안 하고 영어로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싸가지가 없는 그 호로자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뒤에 있는 게 있다고 국민들이 본다면은 싸가지 없는 30대 정치인의 뒷배가 되는 모습이 자기가 보여지기 싫은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의 행동이 너무 좀 지나쳤던 거죠. 그래서 김종인조차 지금 거리를 두는 모습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김종인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2년 전에 뭐 금태섭 의원이 뭐 얘기할 때는 제3지대 없어 우리나라 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는 신당하면은 수도권에는 30석까지 가능해. 그리고 또 뭐 저 여성 의원 그 양양자 의원하고 한국의 희망 금태섭 예, 뭐 몇 사람 합치면은 제3지대 빅텐트가 잘 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네. 바람잡다가 네. 어제는 쓱 발을 뺐어요.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마 저 이준석 중심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비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네. 빅텐트를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네. 이준석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고 네. 또 그 빅텐트를 치려고 네. 했던 네. 여러 사람들의 반응도 좀 뜨뜨미지근하니까 잘못 오다가는 네. 이준석 신당이 잘 안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정치판을 읽는 데는 김종인 그렇죠. 위원장을 따라갈 사람이 거의 그렇죠.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본인은 민주당의 비명하고도 뭐 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이상민 의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도 네. 어차피 민주당에 있어봤자 공천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측근이 또 거기 와서 또 저격 네. 자격 공천 노리고 또 뛰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상민 의원이 뭐 본인은 이준석 그 신당 참여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 간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이가 지켜보겠다고 한 거는 그게 지극히 충청도시 과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충청도는요. 저 알았어요. 네, 잘 될 겁니다. 또 괜찮아요. 또 냅둬요. 두고 봐요. 이게 다 노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상민은 제가 본 지 한 50년 됐거든요. 그 사람 화법이 항상 그래요. 예스 노가 없어요. 아 잘해봐 뭐 이거예요. 그거를 합류하기로 했다고 자꾸 이준석이가 급하니까 뻥튀기 하는 거예요. 이상민은 지금 가급적 저
여기서 몸값을 좀 올려가지고 자기 민주당 공천을 받든지 안 되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민주당에서 내는 자기 공천 후보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 노림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준석하고 합쳐가지고는 충청도에서 네. 오히려 더 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망신당하는 거죠. 예. 이준석한테 그 밑에 그렇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오선 의원이. 이상민이 왜 가요? 그래서 충청도에는 예스 노가 없고 왜 그래요? 그러잖아 여자들도.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예. 남자가 싫으면요. 노 하고 안 하고 왜 그래요? 그러거든요. 예. 그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상민도 완곡하게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건데 이준석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여기도 오고 다 오기로 했다는데 이준석 가만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여의도 재건축 좋아. 그 회원수 몇 명인 줄 아세요?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11만이에요. 11만. 저는 벌써 한 100만 넘은 줄 알았어요. 자기 세력이 많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조민이는 얼마입니까? 네, 조국이나 조민 이런 것도 택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기가 누구도 어떻게 보면 폐류나 이미지, 호로자식 이미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합니다. 가려면은 진짜 유다도 두 가지 유다가 있잖아요. 영화 배너에 나오는 유다 배너 예. 그 원수 같고 그 전차 경기하면서 멋진 유다 배너가 있는 것만만에 성경에 예수 배반한 가롯 유다도 있잖아요. 유다 배너가 돼야 되는데 이준석은 가롯 유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설 자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명도 뭐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예. 박용진, 이원욱, 네.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합류를 해줘야 그렇죠. 뭔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준석은 우리하고 전혀 길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네. 더 큰 거는 트러스트, 신뢰죠. 아니,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 무신불립,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뭐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무기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식량, 경제를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신뢰라고 그러는데 이준석하고 여태까지 일해서 재미 본 사람 누가 있나요? 예. 위아래 할 수 없이 옛날에 손학규 할아버지가 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예. 예, 바른미래당 다 당했잖아요. 근데 누가 이준석하고 같이 손잡고 하길 바라겠어요. 결국 저는 이준석의 길은 페이드 아웃 조용히 사라지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을 하려면 예. 적어도 자기 지역 기반이라든가 그렇죠. 지지 세력이 확고해야 하는데 예. 뭐 일부 MZ세대한테 예. 지지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흩어지면 그건 전혀 별 영향력이 없는 예. 거고 또 하나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걸 또 인유한이가 또 뺏어버리고 있지 않아요? 명분조차도. 그렇죠. 그런 셈 아닙니까? 예. 반윤이라는 것 외에는 명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배가 떠나려면은 노도 있고 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노도 뺐고 기름도 뺐고 지금 바스 바람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거든. 사람도 사람.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천하용인 가지고 예. 되겠습니까? 천하용인도 지금 비판합니다. 예. 미스터 린턴이라는 건 지나쳤다고 비판해요.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나라 이 언론이 참 한심한 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국일보가 뭐라고 제목 달았냐면 이상민 신당 창당도 검토 결국 이준석 손에 달린 제3지대 성공 여부. 이준석 손에 뭐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노컷뉴스라는 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준석 신당 PK를 정조준 수도권 비명계와 시너지 노린다.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수도권 그리고 민주당의 비명계 비이재명계는 수도권을 노리고 이준석은 영남 지역에서도 PK 지역이 좀 흔들리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민주당세가 그래도 TK보다는 강하니까 그 PK를 노려가지고 빅텐트를 노린다고 이준석이를 보고 PK에서 합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 진짜 언론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참. 정치부 기자, 정치부 데스크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준석은 그냥 노래할 때 왜 페이드 아웃 끝에 조용히 끝나잖아요.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될 길이 노원병. 노원병 누가 하나 되겠어요? 공천 못 받고 나와도 안 됩니다. 대구 지역 무소속? 대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겨우 노리는 게 비례신당인데 그것도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언론의 칼럼도 우리 정치는 아직도 김종인 이해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는 네. 이런 얘기를 네. 실었던데 네.
김종인, 이해찬 두 분이 네. 확실한 정치 감각이라든가 판을 읽는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겁니다. 네. 아,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이 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듯한 발을 빼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보면은 이게 판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그동안 움직여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 안 된다. 안 그렇죠. 되겠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네. 이준석이가 찾아와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여러 정책들을 들으니까 그걸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삼아야겠더라. 이 얘기 하나 오고 네. 김종인 위원장한테 날짜까지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창당 일정까지도 다 그렇죠. 얘기를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 앞으로 거기 힘 싫던가 직접 개입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예. 어제 딱 기자들 만난 데서 그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준석 신당도 말만 허풍을 떨다가 그렇죠. 풍선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사그라지는 거 윤 대표님 말씀대로 사그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기준으로 보면은 제대 말년에 망신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그렇죠. 뭐 40년생이니까 올해 만 83세신데 예.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 보고 당신은 옆에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했다가 예.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망신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떨어져야 되는데 또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 한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이뇨한 위원장한테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그 실력자들은 대통령만 쳐다본다. 우리나라 정당 다 그랬지요. 뭐 어떻게 네. 국민의힘만 그래. 민주당은 옛날에 문재인 더 쳐다봤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정도로 예, 김종인 위원장이 그 망신을 당했는데 자칫 이준석 지금 거의 페르나 이미지잖아요. 배신자 이미지. 여기 비호했다가는 자기까지도 그런 상식이 없겠습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예, 이준석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도 김종인은 이해찬보다는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뭐 세상 보는 눈이 조금 훨씬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찬은 여기는 막 가요. 예. 아니 하다못해 저 박원순 장례식 때 온 기자가 몇 마디 물으니까 이런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그럼 그 기자가 묻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해찬의 그 독설이라든지 뭐 이런 건 심하죠. 네. 그래도 이해찬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내년 총선에 반드시 얘기한다고 당원들 네.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때는 뭐 100년 민주당 지배한다고까지 큰 소리 쳤는데 이해찬도 이제는 이 맛이 갔습니다. 네. 이해찬의 경력이라는 거는 자기 고향 그 학교 다닌 운동권 할 때 관악에서도 된 거하고 고향 세종에서 간 거 빼놓고 뭐 있어요? 지텃밭에서만 된 거지.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김종인도 이해찬도 네. 그리고 이준석도 네. 다 그냥 이렇게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버리는 네. 그런 총선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죠. 쓰레기 청소를 싹 좀 해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낡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또 활기를 치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찬 같은 경우는 진짜 비례위성 정당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또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예. 예. 그리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정의연 그 돈 떼먹었는데도 굴복하지 말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엉터리같이 살았죠. 조국도 서울대에서 그 범법행위를 파면하니까 무도하다고 하고 이런 정치인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그 앞으로 발전을 더 못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충청도 망신하는 우리 고향 사람들 만나면은 창피해 죽겠다고 하는 충청도 사람들이 정치인이 몇 명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 이해찬, 예. 예, 또 저 정청래, 아, 금산 저쪽 출신이거든요. 아, 정청래도 금산입니까? 예, 금산. 아. 창피해 죽겠다고 그러는데 또 황운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맨날. 예, 예. 그리고 또 박범계. 맞아요. 사람들이 창피해 죽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충청도에서는 대전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제일 창피해하는 게 이번에 이재명 그 구속 기각한 거 유창훈 판사 여기도 대전이 대전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피해 죽겠다고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물론 뭐 각 지역에 애국자도 많고 나쁜 사람도 있고 뭐 그 대통령이 그 집안이 또 충청도이기 때문에 또 자부심도 있긴 하죠. 예. 윤 대통령. 그렇긴 하지만은 또 이런 좀 사악한 무리들이
좀 많다는 거에 대해서 또 자괴감도 좀 느끼고 그래요. 예. 뭐 일제시대 때도 또 뭐 애국자도 있고 윤봉길 같은 또 밀정도 있다시피 예. 또 세상은 또 골고루 섞이기서 살긴 하지만은 몇몇 사람들 보면은 좀 개탄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